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단톡법 폐지와 통신비 인하 등이 다뤄질 전망인데요. 올해는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가계 통신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가구당 통신비는 12만 9천 원. 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4 이동통신 출범은 무산됐고 전환지원금도 알뜰폰 시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고가의 단말기와 비싼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번 국감에는 통신 3사 수장 중 김영석 KT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선택약정 할인, 통신사 멤버십 혜택, 알뜰폰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선택약정 할인 미적용 대상자가 1,23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놓친 할인 금액이 1조 원이 넘을 것이란 추산이 나옵니다. KT의 최대주주 변경 이슈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대주주에 오른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입니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임원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갤럭시 Z6 폴더블 시리즈의 가격은 200만 원대에 달합니다. 단통법 폐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야 모두 폐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을 줄일 후속 대책에 대한 방향은 엇갈립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스마트폰 도입 이후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